안녕하세요, 모코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방문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상이 나와 있는 건지 새삼 자라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. 덕분에 통장이 매번 텅장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오늘 또 돌아온 자라봄 신상 엿보기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처음으로 입어본 건 브라운 화이트 콤비 색상의 애니멀 자카드 가디건입니다. 라운드넥 긴 소매 니트 가디건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귀여운 소들이 있습니다. 2021년은 소해라고 그러던데 2021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를 낙점한 걸까요? 사이즈는 정 사이즈고 봄에 데일리 캐주얼 웨어로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자라에 주얼리 버튼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여기는 심플한 브라운 라운드 버튼이 있어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. 편안하면서 무난하게 입기 좋은 가디건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입어보길 추천드립니다. 여기 또 다른 소가 등장했습니다. 이번에는 멀티컬러 소입니다. 이 제품은 플로럴 자카드 베스트인데요. V넥 슬리브리스 니트 베스트로 보시면 플라워 모양의 스트럭처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좀 귀염뽀짝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제가 지금 사이즈 미디움을 착용하고 있으며 폼과 길이감은 적당한데 저는 어깨 부분이 살짝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조금 덜 처졌으면 예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아니면 티셔츠 팔 길이가 더 긴 제품을 입으면 커버가 될 것 같긴 합니다. 세 번째로 입어본 건 온전히 색상이 예뻐서 입어본 크로스크롭 가디건입니다. 로즈 핑크 색상으로 짧은 길이의 라페칼라 긴 소매 니트 가디건인데요. 하단에 크로스 스타일의 앞면 톤온톤 롱 리본 여밈이 있습니다. 리본 여밈은 정말 긴 반면 전체적인 가디건 길이는 사실 엄청 짧습니다. 저는 키작녀지만 키가 큰 분들이 입으시면 가슴 약간 바로 밑에 올 것 같은 그런 길이입니다. 저는 안에 화이트 티셔츠를 입었지만 여기에 끝낏이랑 그리고 이 크롭 가디건을 입고 뭔가 심플한 바이프랄 같은 가방을 들어주고 매직 선글라스 하나 착용해주면 90년대 패션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 입어본 아이템은 포근하고 은은한 체크무늬 패턴이 돋보이는 그런 자켓입니다. 앞면 양쪽에 이렇게 보시면 포켓이 있고 칼라에 퍼가 부착되어 있어서 겨울에서 봄에 넘어가는 시점에 입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니까 이 칼라는 탈부착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봄이 오면은 이 칼라를 떼고 그냥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로 입어본 제품은 데일리 봄 패션으로 안성맞춤인 케이블 니트 재킷입니다. 귤 색상이고 케이블 니트 디테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는 괜히 이런 디테일을 보면은 참 귀엽고 뭔가 발견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이 제품은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기 때문에 봄에 입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주얼리 스타일의 앞면 여밈 버튼이 있으며 품도 적당하고 정 사이즈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블라우스를 입어봤는데요. 이건 피터팬 칼라 V넥 셔츠입니다. 플라워 자수 디테일과 벌룬 스타일의 긴 소매가 러블리한 느낌을 줍니다. 소재가 얇아서 약간의 비침이 있고 길이가 살짝 애매해서 바지나 치마 안에 턱인을 해서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라 매장에서 보니 이 제품은 피터팬 카라를 밖으로 꺼내서 가디건이랑 레이어링한 룩을 많이 디스플레이 해놨더라고요. 저도 그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자라 봄 신상 아이템을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!